하부! 드디어 피데인그로우가 미쳤습니다. 공룡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건데, 물론 그전에도 모사사우루스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바로 아이 이름 뭐냐? 아이기아로사우루스. 요거 제가 도대체 뭔가 이게 도롱뇽이야 싶어가지고 좀 네이버 인터넷 좀 찾아봤는데 보니까 요렇게 생긴 게 있더라고. 이게 아이기아로사우루스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뭐 5m부터 18m 뭐라 했다 일단 한번 해보자. 자, 아니 이놈은 무슨 아 도마뱀 맞네. 지금 육지에서 시작하네. 아무튼 친구 녀석도 같이 해가지고 지금 육지에서 태어났는데 이 커브 틀기가 쉽지가 않다. 고개는 돌아가는데 몸통이 안 돌아가. 야야 뒤로 돌아봐봐. 뒤로 돌아봐봐. 일단 한번 바닷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씹는 데미지 어느 정도 나올지 나 모르겠어. 일단 생긴 거는 뇌 취향이다. 귀엽다. 공룡 같아. 자, 들어가 볼게요. 퐁 퐁당. 아유 얘 스피드 왜 이렇게 느리냐. 일단 들어왔고 얘는 뭐 먹어야 되나. 오 생각보다 헤엄을 되게 잘 치는데? 거의 뱀장어 수준이고요. 홀로로로로로로. 완벽 후에 얘가 수영 선수구만. 자 일단 뭘 먹어야 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뭐 일단 개 같은 거 먹어야 되겠지? 아 입 벌렸다가 한번 공격 들어갈게. 일로 뭐하라 이놈아. 아 3.7 데미지 너무 나쁘지 않는데? 얘는 다행히 얘도 숨을 쉬어야 되나? 어 야 잠깐만 이거 왜 안 물려. 앙 이놈이 감히 개가 어딜 덤벼. 먹어버리고요. 가운데 저거 숨수치야? 어? 숨수치 아닌데? 올라갔다가 저게 무슨 수치지? 가운데 지금 줄어드는 거? 아 그거였구만. 온도 영향을 받는구만. 이 녀석은 따뜻하게 몸을 대패해야 되나봐요. 어 안그러면 어떻게 데미지 다나? 일단은 육지 밖으로 한 번씩 나와서 쉬어야 되고 온도를 이렇게 따뜻하게 해야 되는 거 맞는데 그럼 얘가 추운 데로 가면 죽나? 일단 모르겠다. 일단 한번 들어가 볼게. 저 게이지가 다 따를 때까지 한번 안에 있어 볼게요. 자 일단 뭘 먹어볼까. 뭐 먹을 만한 거 없나? 오 새로운 게 요거 한번 먹어볼게요. 항 어이 앙 누가 임마. 야 이거 물기 왜 이렇게 어려워. 야 1.3 데미지. 야 잠깐 알았어 미안해. 야 내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야야야야야야 공룡과인데 이거 수렴과인데 지금 개한테 잡혀먹힐 뻔했어. 야 틀게요. 개한테도 발립니다. 야 그럼 뭘 먹어야 되냐. 나 개한테 발리면 꼼치는 먹을 수 있겠지. 달리가 홀로롤로. 어 야 이거 물기 왜 이렇게 힘들어. 홀로롤로롤로. 꼼치가 가늘어가지고 앙 오케이 6데미지 6데미지 정도는 박혀줘야 그래도 사냥할 맛이 나지. 앙 홀로롤로. 이것도 못 먹네. 아 얘가 확실히 쩔인 쩔이다. 여러분들 앞으로 길이 고난이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 과연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자 불가사리도 다 먹어주고 쩔이답게 키웁시다. 예, 찬밥 더운밥 가릴 때가 아니에요. 약할 때는 괜히 허세 부리지 말고 작은 거부터 먹는 거야. 자 그러면 열대어 뭐 아기 같은 거 노려야 될 것 같은데. 아 잠깐만 이크티오. 아 잠깐만 나 지금 방금 시작했는데. 야 지금 그렇게 하면 진짜 에바 먹고 살기 힘드네요 여러분도. 야 큰일났다. 이거 역경이 예상된다. 역경이 예상돼. 고난과 역경이. 뭐 가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얘는 육지보다 물이 훨씬 빠르니까. 홀로롤롤롤롤로. 어? 이게 뭐야. 고기 조각 겁나 많아. 이거 꾸리득치 할 수 있겠는데? 스틸 해가지고? 자 근처에 갔다가 설마 이런 같은 예전부터 백악기 시대 때부터 살았던 녀석들인데 설마 나 물라고? 양심적으로 야 나 물지 마라. 친굴벌이다 얘들아. 적당히 먹고 가. 나 좀 먹게. 설마 나 공격할 거야? 그럼 난 한 조각 들고 튀어버리기 스피드 빠르니까. 자 물고 튈게요. 아이고 아 알았어 미안해. 아 미안해 안 먹을게 겁나 무섭네 이거. 안 먹을게. 아 저리 가 저리 가. 오 저 입 벌리고 오는 거 보소. 여러분들 스틸을 하면 안 되겠네요. 자 일단 심해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지금 스킬 게이지 가운데 있는 게 지금 많이 닳았거든. 저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 저거 다 닳게 되면 나 피따나? 일단 한번 들어가 보자. 하이 심해 종들이 많네. 여기 샤크도 있긴 있고. 야 샤크 고스트 샤크 좀 세니까 좀 피할게. 오 고스트 샤크 저리 가라. 저리 가라 임마. 아야 저리 가라 물지 마세요. 왜 이래 빡시냐. 그렇습니다. 간만에 피데인그라우 역대급 또 쩌리 캐릭터 나온 것 같네요. 대체 뭘 해먹지를 못하겠어. 이거 뭐 되질 않아. 야 이거 진짜 도저히 안되겠네. 도대체 뭘 먹어야 되냐. 일단 몸집부터 좀 키운 다음에 몸을 가야 되겠어요. 지금 뭐 멀리 떠달라다가 그냥 두드려 맞고 있어 계속. 일단 쩌리라도 좋았어 요거지. 랜턴피쉬 거의 전갱이급 요거라도 먹자. 호로록. 이게 진짜 요즘 피데인그라우에서 가장 혜자입니다. 예전에 가장 혜자는 꽃게였는데 꽃게도 나름 이게 상냥 먹으면서 껍질이 두꺼워져가 잘 안 죽어요. 랜턴피쉬 요거 꿀이야. 요거 일단 다 먹을게. 한 분에 몰살시켜버린다 그냥. 야 요게 레벨이 더 잘 올라. 레벨 올리는데 이만한 게 없어 쩌리들한테는. 야 한 분에 다 먹었다. 오케이 거의 레벨 3 직전까지 올랐네. 이게 꿀이득이다. 자 이건 전에 포식자들이 많으니까 좀 조심 좀 하겠습니다. 저 밑에 잠깐 반짝반짝 빛나는 거 저것도 먹을 수 있다. 여러분들 아시죠? 저거 반짝반짝 빛나는 거 저거 먹을 수 있습니다. 홀로로로로로로로 홀로로. 자 마셔 얘들아 이거 마셔야 돼. 못 마시니? 어이야
정말 이거 먹고 살기 힘들다. 아니 펭귄하고 물개도 빡셨는데 그거보다 지금 더 어려운 것 같아. 아 쩌리도 이런 쩌리가 없어. 설마 근데 아구한테는 이기겠죠 여러분들? 얘한테는 이기겠지. 어 이런 흐리멍텅한 애한테까지 지면은 진짜 컷! 어 오케이! 오케이! 감히 어디를? 아 잠깐만 설마 아 진짜! 여러분들 도저히 안되겠습니다. 자 이런 짓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감히 도마뱀을 무시해? 일단 기본적으로 50까지만 딱 키울게요. 아니 도대체 뭘 해먹지를 못하겠어. 어우 야 겁나 느린데? 나 등치가 커서 그런데 좀 비켜줄래? 다 깔아뭉개버리는 클라스. 이 정도 사이즈는 돼야 이제 이 바다에서 뭔가 비벼볼만하지. 야 근데 이게 너무 느린 거 아니냐고? 야 너무 느리다 진짜. 어 그래 수영을 하자 수영을. 그냥 엉금엉금 기어서 가네 지금. 야 수영 좀 하자. 휘데인 그로우를 통틀어서 최악의 캐릭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진짜 뭐 거의 쓸모가 없네. 이거 가지를 못해요. 갇혔어 얘 지금. 야 얘 지금 여기 갇힌 거 실화냐? 조금씩 가? 풀려나왔다 풀려나왔다 이제 다 죽었다 니들. 복수 타임 들어갑니다. 일단 고스트 샤크 대기 딱 하시고 수령 대기 딱 하시고 이 바다를 도마뱀이 정복해버린다. 일로와. 어 수령 일로와. 튀냐? 튀지 말고 일로와. 어 예전에 내가 아니지 꽝. 382 데미지 꽝. 산산조각 내버리기 앙. 마셔버리기 끝났다. 컷컷. 이게 진짜 나의 위험이라고. 내가 백악기 시대에 태어났다고. 백악기 시대에 모사사우루스랑 거의 친척까지는 아니고 이웃사촌급이야 내가 거의. 어? 아 얘도 숨을 쉬어야 되네 지금 보니까? 아니 뭐 하나 쟤도 좋은 게 없는 놈이구만. 야, 일단 숨부터 쉬고 올게요. 어우 일단 숨 한번 쉬고 다시 들어가고. 저 밑에 게이지 온도 게이지 따로 숨 게이지 따로냐. 가지가지 한다 그냥 아주 그냥. 야 뭐야 잠깐만. 야 이 고스트 샤크가 또 겁없이 덤비네. 야 일로와. 야 고스트 샤크 절 일로와 임마. 야 꼬리 물지 말고. 야 치사하게 꼬리 치사 빤스냐. 야 요 꼬리 물지마 임마. 내가 몸이 겁나 길어가지고 이 상체가 길어가지고 이게 쇼다리라가지고 지금 물리니까 이거 어떻게 하질 못해. 일로와 봐라. 딱 걸렸다 임마. 아까도 너 나 계속 죽였지. 일로와 다 먹어 죽는다. 야 일단 근데 지금 사냥하다 보니까 가운데 수치 거의 다 따랐거든요. 저거 다 따르면 어떻게 되는지 일단 볼게요. 야 또 물렸다. 아니 얘는 왜 자꾸 나만 물어. 왜 나만 가지고 그래. 그만 좀 물어. 자 가운데 수치 거의 다 따랐네. 저거 뭐야 도대체 가운데 수치. 저거는 일단 무시하고 계속 사냥해 봅시다. 어 저게 뭔지 모르겠어요. 온도 수치인지 뭔지 뭐 아무 변화가 없는데. 찹찹찹찹찹찹. 자 이왕 이렇게 된 거 3대장 또 뜯어 먹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몸집 좀 더 키울게요. 진정한 고질라 탄생이다 이렇게 되면. 한 200렙 정도는 돼줘야 이제 고질라라고. 와우! 야 때마침 눈앞에 저 뭐 보인다 지금. 메갈로드 하이. 메갈로드 너 사냥 중이었니? 어 일로와. 한방 컷이야. 컷! 와 3000 데미지 대박이다. 야 그 다음 모사 어디있어? 모사는 왠지 몸빵도 좋으니까 레벨 좀 더 올려가지고. 어 야 잠깐만 야 옆에 물면 안돼. 야야야야야 이놈이 어디. 야 기습 공격하냐 메갈로도? 일로와 임마. 핫컷 홀로로로로로로 다 먹어버리고 메갈로돈 또 온다. 야 이게 메갈로돈 무한부피네 이거. 일로와. 컷 홀로로로로로로로로로. 와 야 메갈로돈 계속 무한으로 뜨고 있어. 큰일났네. 방심할 수가 없어. 야 이게 내 머리가 안 보일 지경입니다 이제는. 이게 왜냐면 메갈로돈이 나 옆구리 물면 나 끝장나거든 잘못하면. 홀로로로로로로로로. 야 이거 내 머리가 안 보여서 지금 사냥 뭐 어디 있어 내가 지금. 일로와 메갈로돈. 원입 투입. 홀로로로로로로로로로. 야 이거 씨 메갈로돈 무한늪에 빠져가지고 지금 모사사우루스랑 붙을 수가 없겠는데요? 이거 언제까지 나올지도 모르겠고 일단 고기를 한 번에 먹어보긴 할게요. 일단 모아뒀다가. 야 지금 야 고기 조각 겁나 많이 나왔어 지금 메갈로돈 때문에. 야야 나 물렸어. 물렸지만 고기를 흡입해버리니까 체력이 딸질 않죠. 그리고 고개 돌려서 물어버리기 홀로로로 해버리기. 이렇게 되면 메갈로돈까지 이거 다 삼킬 수 있겠는데. 갑자기 그냥 고질라가 돼버렸잖아 이거. 피딩그로가 아닌데 더 이상. 끔찍한 혼종이 탄생했습니다 여러분들. 거의 이거는 바다가 욕조 수준이 돼버렸네요. 기상어 그 와중에 날 좀 무는 것 같긴 한데. 야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뭐. 야 잠깐만. 야 그 와중에 또 물고 있네 이것들이. 야 지금 근데 나 꼈어. 완전히 꼈어. 야 이렇게 되면 욕조라 그랬죠 제가. 어 욕조를 그냥 세숫대야로 바꿔볼게요. 이 바다를 내 세숫대야로 만들어버리겠어. 겁나 키우는 거야 그냥. 첫 랩까지 다 키우자. 어 뭐야 피 왜 달아. 오케이 이것이 바로 첫 랩 첫 랩입니다. 야 이거 첫랩 때니까 아예 보이질 않네. 뭐야? 저기요 어떻게 된거죠? 야 이거 나 완전 죽은거냐? 아예 안보이는데? 지금 이 세상 생물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끝난 것 같은데? 저기요? 고깃덩어리를 남긴 채 증발해버리는 이름 뭐냐? 이름도 까먹었다. 이 이름 뭡니까? 왜 만들었는지 알 수가 없는 쓰레기 캐릭터입니다. 인정?